약간,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, 그냥 이상하게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? 네. 그냥 되게 예민했어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사실 저는 그 모유수유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상하게 모유가 잘 안 돌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. 나 지금 분노가 폭발했어요.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. 저 아는 그 선배 와이프는 막 얘가 얘 때문에 내 가슴이 점점 막 처지고 아니, 뭐 그것도 얘 뭐 이런 하나의 생각. 그런데 왜냐면 막 처지는 게 아니라 커져요. 아니 커져요. 아유, 뭐야? 뭐야 그게? 좋아요는 뭐야? 좋아요는 뭐야? 이렇게 웃겨. 아무 이렇게 웃기려고 그래. 아 참. 이따가 웃겨. 아무 이렇게 웃기려고 그래. 커져요 알았어. D컵에서 D컵이 돼요. 아 나 얘기하지 마. 정정하고 싶지 않아. 아니, 그 모유수유 하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복 받은 거지, 이 사람은. 아니, 근데 원래 그 모유가 이제 차니까 이제 부는 건데,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금방 이제 또. 원래대로 그냥. 원래보다도 더 작아져요, 사실. 모유수유 위에 가슴이 다 빠져가지고.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? 아니,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것 때문은 아니고. 근데 그게 스스로 극복이 좀 되더라고요. 이제 막 그러면서 남편이 또 그땐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때 잘 이해해주시고, 예. 그 저기 아내가 오늘 그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, 그렇게? 뭘요? 아내를 위해서 한 겁니까? 아니요, 그 모두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말렸어요. 어. 그래서 더 하고 싶으셨어요? 소식이 그러니까, 있으셔서. 아니 저는 뭐 한두 마디 하면은 그래 볼까 생각도 하는데 모두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? 이거 가야겠는데? 확신이 생겨. 모두가 아니라 그럴 때 예라고 하는 내 모습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. 와, 진짜 오빠니까 저렇게 나오시네. 보기 좋아요, 좋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되게 약간 반항적이시고 그러시잖아요. 근데 저희 와이프분이 통화하시거나 아니면 애기 바꿔주고 그래서 애기 얘기할 때만큼 정말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. 맞아요. 정말 애기 얘기하면 아, 너무 예뻐. 나 지금 집에 애기 있어서 가봐야 돼. 이랬는데 정말 표정이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기를 위한 힙합?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네, 정말. 네. 얘인데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. 애가 생겼어요. 지금 4개월 됐는데 누가 이렇게 합성해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. 네. 누가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연기하던 거랑 제 애기 사진이랑 합성을 한 건데 이게 나올까? 이렇게 나올려나? 아 진짜 비슷하네. 어머! 이건 제 어렸을 때랑 우리 애기랑 어머 되게 비슷해. 아니 왜 애 머리도 약간 힙합 이런 거 하는 친구처럼 깎은데 머리가?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. 자기 모습이니까. 그러니까 애기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만 나오면 축복이더라고요. 웃음을 주고. 아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뭐 이제 어떻게 달라졌어요? 저는 그냥 절 위해서만 살았어요. 제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. 근데 그냥 와이프하고 애기를 위한 시간을 갖게. 왜냐면 내 시간이 없어져서 내 개발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. 근데 그냥 와이프랑 아이랑 남는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더라고요, 그게. 네, 그런 거. 그리고 아기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. 그 와이프가 밤에 재우느라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먹여야 되니까 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뭐 그런 거. 네, 분명 이거 그 젖병 물리는 것도 약간 힙한 느낌이에요. 이렇게. 예처럼 진짜 예스럽게 젖병을 물려요. 아니 그러면은 원래 그렇게 아이를 일찍 가지려고 했어요? 아니면은 이렇게 갖게 됐어요? 저는 그 주변에서 혼전 임신으로 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. 우리 그래서 힙합 선배들 그런 분들이 좀 그런 노래도 네. 만들었었어요. 예. 네. 저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장가를 못 갈 사람이라는 걸 제가 왔어요.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순서를 밟아서 하다가는 나는 그냥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좀 더 놀고 더 늦게 나는 가겠다. 근데 잘 만들어서 할 성격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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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그게 이제 솔직히 그 와이프는 반반이었어요. 이렇게 저는 이미 나는 그렇게 할 거야. 야, 너 나랑 가는 거야. 가자.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
완벽하게 좀 인격적이지 못했다는 거죠. 아. 이 사람도 아, 그 확실하게 동의를 하고 좀 그런 그래 나도 오빠랑 결혼을 하고 싶어 이것보다 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. 그냥 제가 먼저 팍 그렇게 해서 겪게 되는 고충이 좀 있더라고요. 그렇죠, 뭐 집에다 그러니까.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렇죠. 네.